자, 오늘 첫 번째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천이라는 지역에 1만 가구가 이제 분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분양 시점을 보면은 2029년이 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을 첫 번째 주제로 잡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그 화면을 봤는데요. 자, 지금 요 나와 있는 그 사업지를 보면 요 대상 사업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천의 구 도심으로 속하는 지역들, 그 지역들보다 훨씬 더 앞에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반포라든지 또는 방배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당동에서도 여러 그 개발 사업들, 그리고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주 수요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서울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뭐 대체가 될 수 있는 공공주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업지에 일정 부분 그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사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그 과천이라는 지역이 준강남이라고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과천이라는 지역 안에서 주택 공급이 일어난다라면 서울의 수요들이 충분히 그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수요들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천 쪽에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한 1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해요. 원래 계획은 한 7천 가구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용적률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면서 이제 물량들을 더 확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3기 그 신도시 그리고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어떤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정 지역, 도시라는 특정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 안에 보면은 건축물의 높이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밀도도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또 여기 주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반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들, 기타 기반시설들을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계획을 하면서 승인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계획들이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요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발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립을 바탕으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 신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심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뭐 일정 부분 조정도 하게 되겠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 또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상황들을 갖고 또 보완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적정하다라고 하면 승인을 냅니다. 그 다음에 지구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시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지역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녹지 공간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지금 과천 쪽으로는 지금 뭐 여러 일자리들 또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요 지역에 그 주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과정 안에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조사들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곳에 나오면 서초의 그런 아파트, 뭐 방배동 방배 DH가 들어서겠지만 이 방배동이나 이 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 랜드마크 아파트가 없는데 그런 아파트들을 뭐 대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이곳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3기 신도시가 사실 여기 이제 발표되고 후보로 되고 나서 한 5년 8개월 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여기에 이 사업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8년쯤에 주택을 착공을 해서 29년도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니까 순조롭게 분양이 된다라면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3기 신도시 안에서도 가장 최고의 입지다라고 평가받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강남까지도 한뭐 20분 정도면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 수요도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예정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뭐 방향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뭐 보상과 문화재 뭐 요런 그 과정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잠시만 내려주시면 자, 제가 그리고 이제 뭐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뭐 오늘 그 과천을 비롯해 가지고 사업지들 안에서도 요즘에 뭐 주택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들 있잖아요. 주택 시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들 뭐 그런 곳들도 한번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아까 하던 얘기들 좀뭐 추가적으로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천지구의 내용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천지구의 공공택지가 1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된다. 이 공급되는 곳의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 뭐 경기도라고 하지만 서울의 주택 가격보다도 더 높은 지역이죠. 뭐 마용성, 그다음에 강남 3구 중에 송파에 있는 가격보다도 한때 높기도 했던 곳이 이 과천 지역인데 여기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 총169제곱미터 면적을 이제 뭐 개발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규모는 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공공주택이면 6,487가구, 민간 분양은 2,879가구, 그다음 민간 임대는 458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원래 한 7,000가구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3기 신도시의 그 용적률 좀 조정들을 해라.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라. 뭐 이런 사회적인 요구도 있었고, 정부의 그 방향,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1만 가구 정도로 늘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은 좀 다소 가격에 그 격차가 있겠지만, 공공이 들어가는 사업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도 뭐 시세의 뭐한80%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양하는 시기 때 주택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 시세도 높게 될 수가 있겠죠. 교통요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선바위에서 강남역까지는 뭐 20분 대 이내, 그리고 앞으로 위례 과천선 정차 예정에 있고요. 또 GTX C노선의 정부 과천 청사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뭐, 요두 개는 뭐 예정이니까, 뭐 교통 여건은 향후에 좋아질 것이고, 그 여건이 아니다라고 해도 선바위에서 강남역까지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족용지, 여기 이제 자족 기능들을 갖춘 것들이 있겠죠. 여기 뭐 여러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조성이 된다.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지 안에서 요즘 교육 문제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배치가 될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택지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뭐 주택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택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택지 조성은 2024년부터 그리고 주택 착공은 2028년 그리고 첫 분양은 2029년으로 예상이 되지만 뭐 보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너무 힘듦을 겪지 않으려면 이런 그 예정보다는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본인의 그 일정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특징이 있는데 강남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깝다. 그런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좀클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당겨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8일날 발표를 했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2026년에 원래
그 최초 입주가 목표였잖아요. 근데 하수처리장 위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자체 간 협의가 길어져 가지고 한 5년 8개월 만에 이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녹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그 생태 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래도 요 녹지가 필요한 그런 지역 안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저렴하게 공급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볼 만한 곳이 요 가천지구의 공공택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곳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뭐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